아, 권총탄만 계속 썼더니 한이 모질라네. 불쌍한 존재,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오늘 방출할 준비가 됐어. 판이 너무 판판한 데가 있어. 나 잡으라고? 대파 운전이네. 이런거 아 이거 안 주워도 보더라도 단점이 이거야. 저거 분실물 같은 거를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거, 저기 자판기로 이미 먹은 건데도 또 와. 귀찮게 안 먹고 싶은데 오히려 불편해 그것 때문에. 저 스킨 같은 거 지역을 요새화했네. 볼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안에 엘리베이터야. 그래서 자네가 저 멍청이들을 처리해야 해. 엘리베이터요. 최신식이네요. 볼트 가는 길이.
기분이야. 바위를 깎는 파도처럼 꽝 꽝. 누가 쐈지? 잘 싸웠네. 말하지만 요즘 볼트. 아, 이 총도 진짜 사기 총인 것 같아. 와. 볼트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사용법은 내가 알고 있지. 원래 이런 RPG 그 총기 게임에 이런 옵션이 있는 총이 있었잖아요. 치명타 맞추면 머리에 치명타로 맞추면 탄이 다시 수급되는 거. 보드랜드에도 있었어 이런 옵션이. 이거 완전 사기야 진짜. 아, 보드랜드 데스티니에도 있었어.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순환을 무한으로 쓸 수 있으면은 재장전 없이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에 엘리베이터 크리스탈이 두 개 모자라는 걸 가장 보드랜드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기 조합은 하나는 저기 있는 것 같군. 이 개쩌는 홍수 50레벨짜리 하나하고 그리고 깡댐 개쩌는 스나 하나 그리고 저거 부식하고 전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설트 라이플이나 SMG 하나 이렇게 세 개 있으면은 그냥 끝이야. 게임 끝.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아 샷건 그리고 샷건 같은 거 원펀 샷건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차원의 에너지를 활성화를 해라. 가서 크리스탈을 조각상에 손에 놓게 곡물처럼 말일세. 잘했어. 하지만 다른 크리스탈은 어디 있을까? 사용후에 알립니다. 마지막 크리스탈을 찾았습니다. 아우 딱 찾았네 애들이. 들리십니까? 볼트로 바로 이동할까요? 아, 볼트 오토가 나타났습니다. 난 막을 수 없을걸? 찾아갖고 왔네. 나머지 크리스탈을 조각상에 받치게. 손시계. 조각상을 돌려놓은 것 같군.
사람이 올라갔다고? 지금 마지막 크리스탈 찾아왔다는데 왜? 아, 탄 좀 채우고 가야겠는데. 800발. 타이린, 네 동생 죽었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고생 좀 했다 내가. 이제 그 행성에 남은 건 먼지와 악마들밖에 없어. 정말이야. 서두르게 볼트헌터, 바로 앞에 열쇠가 있네. 어차피 시간 낭비야. 곧 디스트로이어를 흡수하면 난 신이 될 거야. 아빠 듣고 있지? 아빠의 어린 딸이 자랑스럽지 않아? 어 이거 진 별빛 맞네. 뭐라고? 얘기 안 할 생각이었어 아빠? 저런 이봐 볼트 도둑. 우리가 이 은하계를 파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최초의 볼트헌터 타이폰 드리온이셨지. 아빠 그런데 트로이가 죽었어. 거기 있는 아빠 친구에게 살해당했지. 재밌지 않아? 볼트헌터 자네가 온 걸 가디언이 알아챘네. 일단은 놈들을 맡게.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설마 배신 때리진 않겠지? 자기 아들 죽였다고. 보는 데서 쏴. 와, 이 새끼 봐라. 에너지 만빵이야. 디언이 총이 약한 게 아니고 이 총이 센 거야.
세다. 이제 볼트야 타이트. 그런데 열쇠가 안 보여. 내가 열쇠를 아무렇게나 방치 쓰고 갔나? 당연히 숨겼지. 이상하게 생긴 이리리한 장치가 있을 것에 그걸 작동시키고 내가 합류하면 그때 이건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아 이거 통수각인데. 느낌이 안 좋아. 끝? 이 채찍으로 맞을 것 같아. 난 레다와 함께 저 볼트 괴물을 제압했지. 가서 만나볼까? 어서 볼트 헌터, 이제 다 왔어. 타이폰, 그러니까 트로이는 말이지. 힘들었어 죽이는데. 잘 듣게. 바깥 세상의 일은 나도 알고 있어. 트로이와 타이린, 내 자식들은 괴물로 변했어. 달리 돌려 말할 방법이 없네. 자네는 볼트 헌터야. 볼트 헌터는 괴물을 죽이는 게 일이잖아. 인정해주는 이봐, 건가? 내 아들이 죽어서 기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이제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잖아. 타이폰, 칼립소 쌍둥이가 당신 자식이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 알고 있었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 내 탓이고 내가 우주에 파멸을 가져온 건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건 원치 않아. 키가 너무 작으시네. 아내가 죽고 난 아이들까지 잃어버릴까봐 무척 겁이 났어. 그래서 이곳에 머물도록 했지. 행복할 거로 생각했거든. 하지만 닿을 수 없는 별로 가득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군. 사냥을 끝낸 나에게는 이 행성으로 충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감옥에 불과했다고. 잠깐만. 열쇠를 지키고 있네. 저거야? 뭐 한 줄기 비지? 볼트 열쇠 파내기. 무덤이 아니야, 볼트 헌터. 묘비야. 더 정확히 얘기했어야 했는데 찾았어. 찾았다고. 열쇠를 여기다 숨겨놨다고? 좋아. 휴. 됐으니 열쇠를 챙기게. 이제 볼트로 이동해. 말하지만 나와 레다가 그 괴물을 이미 끝장냈어.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야. 레다와 나는 트로이와 타이린의 문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녀석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네. 사이렌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존재지만 우리는 둘이나 품고 있었지. 녀석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거였어.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 내 비록 훌륭한 모험가지만 아빠로서는 영 꽝이었거든. 다리 진짜 짧다. 키울 수 없다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쉽지 않을 걸세. 기회는 한 번뿐이지만 레다를 위해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네. 배기 바지 같았고. 드디어 볼트.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곳이건만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군. 여긴 이미 나와 레다가 털어먹은 곳이지만 자네에게 줄 물건이 있네. 에이, 자 가져가게. 자네를 위한 보상이야. 안 봐도 알아요 흰템인 거. 뭐야 여기서 여기 신혼방이었어? 농담이야. 자 이걸 가져가게. 어? 이리디안 생성기? 건스트럭터 건건. 한번 사용해보게 볼트 헌터. 기계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최대한 많은 화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난 건건. 어딨어?
없는데? 얘로 갈 테니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게. 그리고 이건 볼트헌터끼리 이야기인데 고맙네. 아직 상황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이리디안 기계에 탑승하려면 열쇠를 충전해야 해. 생츄어리로 열쇠를 가져와. 이제 받은 건가? 뭐야? 뭘 하나 줬는데 전설을? 아래 있어? 아 여기 있구나. 탄환 대신 총을 발사합니다. 이리듬 10개당 10개의 총을 발사합니다. 헐 4,000원. 뭐야 돈 금방 버는데? 10개면 한 3-4만원 나오겠는데. 한바탕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우린 바닥에 누워. 여기서 신혼빵이었어. 환한 빛을 올려다보았어. 볼트가 레나는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어. 돌아갈 수 없다면서 말이야. 기업들이 이곳을 찾는다면 우주의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 자기만 옆에 있으면 난 온 우주를 가진 거라 다름없어.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불이 붙었어. 볼트 안에서 말이지. 에이. 아 행운 아이템 찰구하면은 저거 나온다. 전설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해보면 되겠다. 생츄어리로. 행운 아이템이 또 있지요. 응. 이건 금방 벌겠는데? 볼트헌터 정말 멈출 줄 모르는구나. 내가 육체가 있었다면 장담하건대 나도 볼트헌터가 되었을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알렉스가 타고난 볼트헌터. 아까 안 먹고 왔는데 또 뱉지. 내 말 맞지? 먹기 싫은데. 템 끼고 쏴봐야지. 뭐였지? 이거지? 행운 크게 증가. 6,000원짜리 나와. 아이씨 상점 앞에서 해야지.
벌써 31만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걸로 1인용 3천 정도 써봤는데 그건 뭐 어서 들어와 안해 보라고. 보라 하나 뜨네 다섯 번에 안해. 너에게 적이 있다면 나에게 탄환이 있지. 나도 전에 똑같은 게 있었지. 지금 돈이 있는데 안 쓸 대응은 없잖아. 42만원 권총탄은 729,000원. 싶은 말, SDU를 사지 않는다면 넌 죽는다는 거. 이 잠재력을 점점 드러내는구나. 전화 본다고 해서 가격표가 떠나지는 않아, 친구. 탁월한 선택이야, 친구. 필요할 때 하면 되지. 지금 굳이 할 필요 돈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안 쓰는 거 넣어놔야 돼. 이거는 그냥 장난감이야. 장난감. 장난감이야, 장난감. 전투? 타이폰의 머리카락은 챙겨왔어? 아, 맞아. 타이밍이 좀 부적절했지. 우주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말이야. 내 연구실에 넣고 가. 열쇠를 가져왔구나. 잘했어, 켈러. 충전할 수 있게 테니스에게 열쇠를 줘. 테니스가 저렇게 감동적인 거 처음 봤어. 아버? 나랑 같이 갈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자. 우와. 징그러워. 올리브 맛이 느껴져? 어? 난 피클 튀긴 거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피클로 튀김을 해? 됐어. 자, 볼턴터. 그래서 이 기계가 온 우주를 날려버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기계는 이미 수천 년 전 디스트로이어를 판도라 안에 봉인하는데 사용된 적이 있어. 타이린이 디스트로이어를 흡수하면 신이 될 거야. 하지만 신이 도대체 뭐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것 빼고. 타니스, 네가 내려가. 신 인격화하고 있어. 작동시킬 사람은 너뿐인 것 같아. 정말? 타이폰들이 온 옆에서 함께 일하라고? 무조건 해야지, 릴리스. 할 수 있어, 타니스. 연구실에 들어가 이리디안 물건을 살펴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포기. 너는 가지 마. 준비해, 볼트 헌터. 너무 늦기 전에 기계에서 타이폰과 만나.
황무지 가장자리로. 신이 된 후에 타이링과 싸울까? 신이 되기 전에 타이링과 싸울까? 과연 트로이도 개빡셌는데. 능력을 확인할 시간이 왔네. 마지막 볼트 열쇠를 넣게. 너 사인 받았어? 이런 세상에. 자, 시작하자. 어서 우주를 구해야지. 아, 알겠어. 이제 볼트 사이의 관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 프로토와 에덴 6의 볼트가 이 기계의 동력원 게 분명해. 흥미롭군. 오, 정말 똑똑하군. 조금 절제된 표현 아닌가요? 하! 자신을 내 잘 알고 있군. 우주에서 보기 드문 여자야. 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 꿈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집중해야 해요. 우선 기계의 제어 콘솔을 찾아야 해요. 이곳은 무언가와 아, 존나 느려. 뛰어오는데 나 걸어가는 거랑 속도 같아. 아주 오래된 내게 걷는 거거든? 걷는 거보다 느려. 대충하는 법이 없다니까. 하지만 행성 전체를 공인하려면 행성 후기의 기기가 필요하겠지. 나고 있잖아. 저요? 어머, 친절하셔라. 아니, 정말로? 흥미롭군요. 이 기계를 제작할 때 사이렌이 관여한 게 아닐까요? 자네, 레다를 무척 닮아. 어허, 선 넘죠. 날 좀 잡아줘, 볼턴터. 기절할 것 같아. 이 기계를 연구하려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설계는 정말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작동법은 꽤 간단한 것 같아요. 시동을 걸려면 판도라 볼트 열쇠가 필요해요. 전 여친 닮았다 그러고 뭐 어머니하고 닮았다 그러고 아주 나머지 전형적인 작업 멘트 아주 조각상에 받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계가 두 행성의 볼트에서 동력을 끌어와서 판도라를 닫을 거예요. 다른 조각상으로 이동해 볼턴터. 서둘러야 해. 이쪽이야. 다음 프로메테아이스. 어, 아이씨 어디 갔어? 아휴, 겁나 느려 이씨. 다르게 이곳에 대한 뭐야, 이씨 총 또 있었잖아. 하지만 긴장하게. 내가 아는 이리디안이라면 여기 어딘가에 가디언이 있을 걸세. 총 두 자루였어. 아닌가 아닌가 저거 샷건인가? 아저씨 싸움하는 능력 좀 보자. 오, 몸빵은 좋으신 것 같아.
하시죠. 이봐, 과학자가 얘기한 조각상 중 하나로 보이는군. 조각상에 열쇠를 받치게. 프로메테아의 볼트가 활성화됐어. 이쪽이야, 볼트 헌터. 다음 목적지는 에덴 6야. 이름처럼 드라곤은 아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 사우리안 타르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털이 나지 않더군. 아, 테니스는 안 따라오는구나. 둘만 가네. 나 그냥 저기서 기다리고 둘이 데이트하라고 둘이 가지. 씨. 수정이 나와 공명하고 있어. 너무 쉽네. 힘이 느껴져. 내가 돈 많이 주는 애였지. 난 빵이야. 이게 돈 봐 이거. 돈 엄청 많이 줘. 여기는 조각을 놓는 데가 없는데. 이 상형 문자는 계단을 드러내라고 하는군. 저 스위치를 사용하라는 말이겠지? 아, 있구나. 뭐야, 여길 못 올라온다고? 아저씨.
없을 것 같아. 남을 잃을 가치도 없어. 계단 옆길에 상자? 이런 상자 아니야? 이런 상자는 안 먹어도 돼. 길짝 길쭉한 상자였지. 너 이런 상자기만 해봐. 오, 와, 야. 15,000원. 제보 감사. 붙어보자. 수치할 수 없는 느껴진다. 웬 말이야 이거. 와, 되게 많네. 저 새끼 키워 키워. 슈퍼 분노 더 키워. 엄청난 기분이야. 죽었어? 이거 더 키워야 되는데. 아, 도망오지 말고 좀. 메가 분노 오케이. 얘는 못 먹겠지? 그래, 더 나왔어, 더 나왔어.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울트라까지. 이 다음이 울트라인데 울트라 답을 본 적이 없어.
뭐야? 죽었어? 에이. 걔 죽었나 보네. 나 입맛에 쏠쎄걸? 나쁘다 그랬네. 이거나 먹어라 이거. 정말 기억하든 이 더러운 행사.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사. 갈수록 볼트 받침대가 길어지네. 어서 아까처럼 열쇠를 받치게. 기계에는 판도라를 봉인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요. 계속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쪽이야. 맨날 마지막이래. 맨날. 갈래? 도대체 왜 가디언들이 밴디트라고 같은 편인 거요? 같이 나와 왜? 내가 최고야. 같이 나와서 같이 싸워야지.
같이 싸운다, 같이. 깨갖고 신엔딩이라고. 판 한번 먹는데 나오겠지. 위치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라는 뜻인가? 우리면 뭐든. 아 미안, 종말을 코앞에 두고 집중하겠네. 집중? 나 한 말 다 했는데? 자기 혼자 그래. 나쁘지 않아. 네크로타페요의 조각상이 근처에 있어. 서둘러야 하네. 아유. 이미 느꼈. 와, 실드 있는데도 피 빠지는 거 봐. 와. 뭐야, 지들끼리 싸우잖아. 저것들은 전기총의 직방이죠. 저 애들 있는 거 봐. 수류탄 한번 제대로 까보고 싶다.
좋은데? 나도 진짜 아파 저거. 에너지만 빨리야. 어 작은 골리앗이네. 겁나 귀엽다. 손봐. 와. 개귀여. 아, 죽이기 아까워. 악몽 속에서 만나자. 난 싸울 준비됐어. 힘이 느껴. 머리를 맞추면 경직이 일어나. 보고 싶었구만. 와, 진짜 많이 나오네. 안 맞아.
전설은 그냥 만렙 찍고 먹으란 얘기야. 안 나와.